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네. 자, 오늘 아침 라이브 뉴스 3부터 먼저 정리해 드려야 될 텐데, 어제 또 저녁에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네, 한 시청자분께서 오셔서 직접 담근 배 도라지청. 네, 이걸 또 많이 좋아졌구만. 네, 어제 많이 좋아졌어. 네, 이걸 딱 해주셔갖고 뜨거운 물에 타 먹으니까 자기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주셨는데요. 도라지청은 원래 액기스잖아.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네. 응? 이거랑 틀려 물이랑. 네, 그래서 한 방울만 줘. 한 방울. 한 네. 방울. 요 사랑 그대로 받아서 바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프로 혼자 다 먹어라. 나는 괜찮아. 나는 네. 어떻게 되든 관계없어. 네, 어? 난 뭐 괜찮아. 아, 저를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달콤할 수가 있나요? 네. 확실히 그 도라지청이 확실히 효과가 있나 봐. 네, 목소리가 배. 거의 이제 회복이 거의 됐죠. 예. 배까지 합쳤다는 거 잊지 마세요. 도라지의 배? 배. 아. 네. 아주 맛있습니다. 나는 복분자만 계속 먹고 있네. 혼자 그렇게 드시다가 언제 한번 사고 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자, 저기 웃을 때 아니다. 네. 아이고. 자, 뉴스 3부터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이 더 속도, 더 강도를 높이는 긴축적으로 갈 것 같습니까? 아, 이게 제가 작년 연말인가요? 우리 초에 한 말씀 드린 게 이제 퀀터티브 이징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죠? 양적 완화라 하는데 이징 반대말이 타이트닝이거든요. 네. 이게 이 소리가 나오면 좋지 않은 겁니다. 너무 빨리 나오면 안 됩니다. 양적 긴축. 네. 그건 뭐냐면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거는 이제 이런 거잖아요. 제로 금리까지 금리를 내렸는데 더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화폐를 발행해서 경제를 살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이제 돈을 뿌릴 수는 없으니까 돈을 이제 시중에 뿌리는 방법으로 시중에 있는 채권을 사들이는 거. 이걸 우리가 양적 완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사실 양적 완화라는 게 언제나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 미국 기준으로는 양적 완화라는 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생긴 거거든요. 처음 한번 시도해본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뭐 이게 연준에서 돈을 찍어서 냈으니까 이게 연준의 대차 대조표상에 자산이 엄청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네. 몇 조씩 늘어나죠. 야, 그러면 저 중앙은행은 저거 저대로 그냥 갖고 있어도 되나? 저 채권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금리를 이제 이 양적 완화를 쭉 줄이는 거. 그걸 네. 테이퍼링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 테이퍼링을 끝낸 다음에 인터벌을 두고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이 금리 오르는 것도 모자라서 아 시중에 풀렸던 그 돈을 내가 좀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되겠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갖고 있는 채권을 파면 되잖아요. 다시. 네. 그러면 돈이 들어오겠죠. 연준에. 그럼 대차 대조표상의 자산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양적 긴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작년에 애널리스트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아 테이퍼링 이거요. 다 반영된 거예요. 아 그리고요. 금리 올릴 때 그렇게 주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이렇게들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네, 네. 아니, 그건 뭐 역사적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대체로 맞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예고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은 그걸 반영했다라는 것도 일리가 있죠. 네. 그런데 긴축의 끝판왕이 뭐냐? 양적 긴축이란 말이에요. 양적 긴축. 양적 긴축. 그러니까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줄이는 행위죠. 갖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다 팔고 그러면 돈이 시중에 있는 돈이 연준으로 들어가겠죠. 네. 연준은 뭡니까? 이 돈으로 뭘 해요? 그냥 연준에 있는 돈은 그냥 의미 없는 돈이란 말이죠. 연준이 그걸 가지고 또 뭘 사는 게 아니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양적 긴축, 즉 QE가 아닌 QT라는 걸 처음으로 회의록에 언급이 된 거예요. 12월 FOMC 회의록을 보니까. 아, 그게 언급이 됐어요? 네, 언급이 된 거예요. 처음 언급된 거죠? 네, 처음 언급된 거죠. 그러니까 와, 시장이 야, 속도 너무 빠른데? 왜냐하면
원래 테이퍼링도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 이거 뭐 한 1년 동안 할 거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뭐라 그랬어요? 테이퍼링 끝난 다음에 한참 있다. 왜? 제롬 파월이 테이퍼링이 곧 금리 인상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계속 얘기해 줬었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쑥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재지명이에요. 재지명. 예. 그 바이든 대통령에서 재지명 받고 나서 그 고 무렵부터 제롬 파월의 언급이 굉장히 많이 바뀐다. 네네. 뭐 임기 뭡니까? 임기 연장하고 나서 마음이 좀 푸근해졌는지 갑자기 매파로 바뀐 거죠. 네. 근데 이 매파로 바뀐 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시그널이 나온 겁니다. QT 즉 양적 긴축을 할 수 있다. 언제? 네, 금리 인상 시점에 가까울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케줄이죠. 테이퍼링도 장기간에 걸쳐서 보수적으로 그리고 인터벌을 많이 두고 금리 인상. 네. 금리 인상 인터벌을 많이 두고 QT 양적 긴축. 이게 아니고 테이퍼링도 빨리 테이퍼링 끝나고 빨리 끝내고 그리고 금리 인상과 거의 동시에 혹은 인접해서 QT를 할 수 있다. 동시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면서 금리 인상 시점 단 축소 시점은 지난번 때보다는 금리 인상 시점에 가까울 것. 지난번에는 금리 인상하고 한참 있다가 QT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랬냐면 금리 인상 시점에 가까울 것 지난번보다는 그 얘기는 뭐 금리 인상 개시와 더불어 동시에 하진 않으나 네. 그 인터벌이 굉장히 짧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죠? 그 얘기는 시장에 와 이거 연준의 스탠스가 매우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네. 예, 그래서 추론컨대 연준이 보고 있는 데이터 중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데이터가 시중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조금 더 심각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보는 거고 연준 구성원들의 어떤 태도가 네. 시장 친화적인 데서 시장을 좀 다스려야 되겠네 이렇게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어제 성장주가 급락을 하고 나스닥이 3%대 이제 빠진 그런 징후가 좀 있었죠. 왜냐하면 오미크론을 비롯한 코로나가 그렇게 뭐 존스 홉킨스 대학 기준으로 100만 명씩 그죠? 네. 예, 나오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더라 이거죠. 근데 그거는 반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경제 이거 봉쇄될 수도 있고 그런 경제가 이제 위축될 수도 있는데 금리가 올라. 그거는 뭔가 이런 류의 연준의 어떤 의사 결정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데이터가 해석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연초부터 미국 시장에 큰 변동이 없었는데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시장이 결국은 굉장히 큰 변동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뭘 수반했냐? 달러의 강세. 달러 인덱스가 강세됐고 또 원화가 어제 네. 임계점까지 좀 올라간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죠. 1200원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미 국채 금리에 상당폭 상승이 같이 나왔습니다. 1.7대까지 올라 버렸거든요. 불과 12월 달 중순 이럴 때 1.4 그죠? 네. 1.4가 깨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해 들어서 한 단계 두 단계 레벨 업돼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지죠. 이게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이 올라간다. 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대 뭐 부도 안 날 만한 채권이 있는데 이거 사실래요? 그랬을 때 제가 뭐라 그랬죠? 그래 볼까요? 이런 변화, 그죠?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 또 워낙 많이 올랐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급락 장세를 이제 시연을 했는데 CNBC에서 뭐라 그랬냐면 시장에서는 현재 연준이 이르면 3월부터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이는 여름 전에 대차 대조표 축소가 시작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여름 전이라는 건 대충 6월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늦어도 6월쯤이면 대차 대조표 축소. 그리고 회의록은 한번 대차 대조표가 축소되기 시작하면 2017년 10월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왜? 2017년보다 훨씬 더 단기간에 대차대조표의 자산이 늘었기 때문에 그 줄이는 속도도 훨씬 더 가파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회의록은 추가적으로 참석자들은 지금은 경기가 더 좋고 인플레이션은 높으며 채권 보유 잔액이 큰데 이는 잠재적으로 더 빠른 속도의 정책금리 정상화를 보장한다. 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이 다 금리 인상을 비교적 빠른 속도로 해야 되는 거를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연준이 이르면 3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보도를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나 연초부터 금융시장, 특별히 주식 투자자들의 센치멘탈을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이벤트보다 조금은 위축시키고 또 위험에 대해서 훨씬 민감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금융시장의 여건들이 만들어져가고 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그 환경 아래서 우리의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성해 나가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하여튼 저 연준은 늘 시장의 예상보다 항상 더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 포스코가 자사주를 소각을 하는군요. 이 포스코 얘기는 뭐 한 달쯤 됐나요? 네. 물적 분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존의 어떤 그 제철 분야와 다른 분야를 조금 떼서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물적 분할을 한다는데 우리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물적 분할 아닙니까? LG 화학 경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포스코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주장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재벌 그룹처럼 오너가 있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걸 왜 상장? 그리고 포스코의 정관에다가 물적 분할한 회사, 물적 분할한 회사를 상장하지 않는다라고 받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적 분할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코의 최대 주주가 이제 국민연금인데다가 개인 투자자들을 비롯한 소액 주주들이 굉장히 많은 주식을 갖고 있단 말이죠.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포스코의 5% 이상 주주를 보니까 국민연금이 9.75%, 미국의 시티뱅크가 7.3%, 그리고 우리 사주조합이 1.41, 그리고 자사주가 13.26% 이렇게 갖고 있는데 요걸 제외해 놓고 보면 70%가 소액 주주로 구성이 돼 있다. 물론 이제 소액 주주가 다 개인 투자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기관 투자자를 비롯한 1% 미만의 주주들로 다 구성이 돼. 왜냐면 이 포스코의 배경이 국민주부터 시작한 거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스프레드 아웃돼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소액 주주들의 찬성이 없으면 네. 주총에서 이 그 분할안이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 포스코 입장에서는 아 우리 믿어주세요 상장 안 한다니까요 했는데도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 소액 주주들이 안 믿어주면은 워낙 뭐. 이게 분할이 실패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오케이 그러면. 자사주가 우리 1156만 1263주가 있거든요. 무려 13.26%가 있는데 이거 일부 소각할게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4월부터 1년 동안 한 1조 원을 투입해서 추가로 자사주를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020년 3월 포스코가 보유했던 자사주가 8.11%였는데 이게 1년 만에 13%대까지 올랐으니까 사실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해놓고 거기 갖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네, 과감하게 소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스코가 네. 소각을 한다. 근데 이게 뜬금없는 얘기는 아닌 게 2001년부터 2004년 사이에 929만 주를 소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열리는 임시주총소 이제 지주사 전환을 최종 결정하는 임시주총을 하게 되는데 이 소각으로 주주들을 좀 달래놓고서 믿어달라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근데 소각을 얼만큼 하는지가 이제 관건이겠죠. 그리고 정말로 할는지도 이제 지켜봐야 될 텐데 당연히 이제 예를 들면 13.26%의 지분인데 이걸 전액답 소각한다. 네. 뭐 그거 확정된 건 아닙니다. 만약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포스코 주가는 당연히 13% 올라야 되겠죠.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포스코 주식이 13%가 없어진다는 얘기니까 네. 그러면 밸류는 13%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만큼 언제까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안을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포스코의 임시주총 전까지
이런 자사주의 소각에 대한 포스코의 구체적인 안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바람은 이게 물적 분할하고 지주사 전환하고 관련되어서 이제 소각이란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만은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도 그 주주 환원이라는 측면에서 배당과 또 자사주의 매입 소각이라는 거를 원활하게 해줘야 된다. 아, 그죠? 항상 예를 듭니다만은 세계 최대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애플, 뭐 3조 달러, 그죠? 네. 매년 하잖아요. 하물며 그렇게 돈이 많은 애플이지만 아주 저리로 회사채를 발행해서도 소각을 한단 말이죠. 아, 그건 무슨 정신 나간 거냐? 빚을 내서 왜 자사주를 소각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애플의 어떤 자본의 어떤 리턴율, 그러니까 자본 어떤 자본을 투하해 가지고 주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 비율이 애플이 부채를 일으켰을 때보다 훨씬 높잖아요. 자본 환원율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정상적인 거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애플이 뭐 고금리로 10%씩 회사채 조달해서 자사 소각한다면 그걸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애플은 뭐 거의 미국채 수준의 그런 정도의 금리를 주고 회사채를 조달해가지고 자사를 소각하니까 애플의 영업이익률이 그보다 훨씬 높잖아요. 네. 그래서 정상적인 활동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상장사 특별히 대주주가 있는 최대주주가 개인으로 있거나 그 패밀리로 돼 있는 데는 그런 거에 되게 너무 인색하다. 그래서 포스코의 자사주 소각이 네. 어떤 우리 기업들의 주주 환원의 자사주 소각이라는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동기도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뭐 채팅창에는 그 파주에서 잡힌 오스템 직원 금을 또 엄청 샀더만. 뭐 금괴를 뭐 수백 개를 샀다는데. 아, 나 저 양반도 참 8천만 원짜리를. 양반이란 표현도 좀 그렇긴 한데. 네. 아, 참. 뭐 건물은 저 가족 명의로 다. 근데 그거 다 회수 되겠죠, 그게 설마. 뭔 의미가 있는 거야, 그게. 회수 안 될 리는 없죠. 아, 당연하죠. 범죄 자금인데 그거 뭐 당연히 회수해야죠. 아무리 자기 뭐 가족 명의로 돌려놔도. 아이, 그걸 당연히 그러면 네. 법원에서 그걸 뭐 가지세요 하겠어요. 예? 그렇겠죠. 불법 그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나? 그럴 수는 없는데 미스테리야. 네. 분명히 저거 영화 됩니다. 이제 보세요. 분명히 영화 나옵니다. 네. 아니, 그렇잖아요. 그거 1800억을 횡령해가지고 어떤 회사 상장 주식을 7% 샀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금괴.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혼다를 제치고 꽤 좋은 성적들을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매가 늘었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이 이제 5일 발표한 걸 보면 현대기아차가 이 제네시스 현대기아 제네시스의 미국 판매량이 작년 한 해 동안 148만 9,118대 이렇게 집계가 됐거든요. 절대 수 기준으로 절대 판매 대수 기준으로 21.6%가 성장한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이 나왔는데 이전에 2016년도가 역대 최대였다 그래요. 네. 142만 2,603대였대요. 근데 어쨌든 1년 동안 근데 이것도 좀 의외네요. 왜냐하면 뭐 반도체니 뭐 해가지고 병목 현상 했는데 어쨌든 21%가 늘었고 이게 이 현대차 북미법인 제네시스를 포함한 겁니다. 23.3%가 증가한 78만 7천여 대고 그 다음에 제네시스를 제외한 현대차를 보니까 73만 대인데 이것도 역시 양호한 숫자를 이제 보인 거죠. 그 다음에 기아차가 19.7%가 늘어서 70만 대. 그러니까 이 기아가요. 네. 나는 이제 기아 우리가 인상이 그렇잖아요. 현대가 형이고. 기아는 한참 떨어지는 동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아무래도, 네. 하는 거 보면은 네. 기아가 어쩔 때 보면 이게 뭐 쌍둥이 형제인가? 꽤 잘하죠. 꽤 잘해요. 그러니까 네. 기아가 미국에서 연 70만 대를 넘어섰다는 디자인 거죠. 디자인 같은 거 보면 또 기아가 잘 뽑아요. 네. 네. 그리고 기아가 보면 뭔가 이렇게 바꿔. 네? 그죠? 엠블럼도 바꿨잖아요. 아, 새로운 시도도 네. 좀 더 바꾸고 잘하고. 네. 그래서 기아가 좀 소리 없이 그 좀 강한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제네시스가 이제 어떻게 됐냐 이거죠. 미국의 GV80을 내놓으면서 SUV 라인을 강화했는데 지난해 매달 판매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그래요. 그래서 제네시스 판매량이 49,621대인데 전년 대비해서 이거 뭐
예, 상승률이라는 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어쨌든 202% 늘었는데 GV80이 화제가 됐죠 작년에? GV80? 예, 뭘로 아, 화제가 됐죠? 그 타이거 타이거 우즈. 예. 타이거 우즈가 또 건강하게 또 아들하고 또 작년 말에 예. 라운딩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 다행이지. 그거 타고 아. 가다가 타이거 우즈 은퇴 이렇게 돼버리고 뭐 하반신 뭐 어떻게 된다는 그리고 그때는 뭐 거의 뭐 어? 생명을 예. 도전한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랬는데 멀쩡해. 예. 잘 쳐. 아들 내미는 더 잘 쳐 요즘에. 아 그래요? 아들 내미 어린데 아주 귀엽게 생겼더라고. 예?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더 좋은 거는 RV 레저용 차량 스포츠 유틸리티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지난해 현대차와 제네시스가 미국 시장에 판매한 RV 대수가 509,900대인데 아. 전체 판매의 64.7%. 기아도 RV가 437,900대 팔린데 63.9% 거의 비슷하죠. 전 깜짝 놀랐어요. 사실 현대차 뭐 미국에 계신 분들 많습니다만 현대차 그러면 딱 두 가지거든요. 미국에선 인상이. 현대차 아반떼 소나타 아 이거예요 전에 그랬죠 네 전에 네. 기아차 스포티지 네. 그죠 근데 RV가 65%대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게 단가의 상승이 있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제일 많이 팔린 게 뭐냐 투싼이에요 현대차 159,000대 역시 뭐 아반떼 12만대 그리고 산타페 11만대 기아에서 K3 제일 많이 팔린 스포티지 9만대 텔룰라이드가 9만대. 텔룰라이드 비율 비싼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제네시스도 GV80이 2만 300대. 예. GV70이 1만 700대. 이건 의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포츠 유틸리 중에 GV80 이런 게 이제 그 경쟁하는 게 제가 볼 땐 그거거든요. 예, 도요타나 뭐 혼다 게 아니라 렉서스. 그렇죠? 아큐라, 네. 네. 인피니티. 이런 일본 차들하고 경쟁하는데 이 정도 팔렸다는 거는 꽤 의미 있는 에, 데뷔 몇 년 차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에, 도요타가 북미 1등을 했는데 현대차가 일본 2등인 혼다를 제쳤다라는 거는 글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의미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반도체 수급난 굉장히 심하다 그랬는데 네. 역시 수출 쪽에 역점을 뒀구나. 국내 국내 소비자들은 조금 더 기다리는 거고. 뭐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런 거. 괜찮아요? 아니 뭐 그런 건 괜찮아요. 네. 일단은 미국에서 이제 비중을 늘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100년 역사의 GM이 1위를 처음으로 뺏겼다면서요? 처음으로 뺏겼죠. 아, 참. 네. 그것도 1931년도에 GM이 네. 포드를 제치고 1등을 했다는 거예요. 31년도에 네, 헨리 포드가 1등을 하다가 아. 제너럴 모터스가 31년도에 포드 계속 거라 해서 1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처음 뺏긴 거지. 아. 그것도 외국 회사에 뺏겼다는 거예요. 도요타한테. 아. 미국 국민들의 약간 충격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도요타가 233만 대를 팔았네요. 예? 네? 233만 대. 네. 우리는 148만 대. 두 개 합쳐서. 두 개 합쳤죠, 당연히. 140 149만 대. 꽤 많이 팔았네 우리도. 아 내가 아까 다 얘기한 건데 뭐. 아니 233만 대 140만 대면 네. 되게 많이 팔았는데요. 21% 늘었다니까요. 오. 네. 네 이건 한번 좀. 그래서 뭐. 좀 얘기해보겠습니다. 뭐 내년 올해 내년에 안 되겠지만 한 5년 있다가. 네. 예. 네, 골든 크로스 한번 내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아유, 또 김프로님이랑 이렇게 뉴스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 박병천 부장님 모시러 가야 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옵니다. 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